여기 너무 안 들리잖아. 그냥 해도 되나? 저쪽 가서 할까요? 네,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수현입니다. 오랜만에 청춘기록이라는 드라마로 다시 인사드리려고 지금 촬영 중에 있는데요. 청춘기록에서 제가 연기하고 있는 김지무라는 역할은 혜우와 혜준이의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커온 지금 촬영 가야 돼가지고 이따 다시 또 할게요. 권수현에게 청춘기록이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 청춘 들어간 작품 세 개 뭐 있지? 청춘 익스프레스, 청춘 시대, 청춘 기록. 와, 아직 청춘인가봐요. 나이를 이렇게 먹었네. 많이 친해지셨어요? 저희 엄청 친해요. 어색해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인사드리는 권수현입니다. 아까 이어서 제가 청춘기록에서 연기하고 있는 김진우라는 친구는 열혈 인턴 사진작가인데 혜유랑 혜준이랑은 어릴 적부터 동네 한 동네에서 같이 커온 되게 그런 친한 친구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도 되게 너무 많이 친해져서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되게 그중에서 거의 가장 하이텐션을 유지하는 명랑하고 밝고 어쩌면은 이 시대의 청춘들을 좀 대변할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 같아서 촬영할 때 되게 재미있게 하이텐션을 유지하면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내가 촬영 중이어서 지금 하이텐션이에요. 그래서 그래. 기대 많이 해주세요. 혜,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애는 딸랑이 역할. 무슨 역할 하는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주시는 대로 입었어요. 얼마나 귀여워. 오늘 의상 컨셉은 모르시나요? 병아리. 이거 너무 오래 입었어요. 추울 때 비트. 오늘 이거 끝나면 이제 촬영 이거 끝나지고. 아니 저쪽까지 가야 돼. 병아리 청춘이죠. 저 혼자 청춘이죠. 간다 가 하고 안 와. 오늘 촬영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다들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